노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집역 놀이이고 그 놀이는 저는 불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지를 벗고 나왔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영화이라고 하고요. 놀고 있습니다. 주제가 새놀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쾌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슬라이드 위주로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라이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제 새벽에 완성된 따끈한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항상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는 것처럼 지내고 싶어요. 인생 자체에도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노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한 1% 정도 제대로 놀고 있고 나머지 반은 동의요. 그 나머지 반은 놀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이 강박관념은 결국에 내 몸이 오며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저는 분명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놀이를 제가 했던 것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복합문화공간 놀이입니다. 유나이도 사춘기가 길었습니다. 지금도 사춘기인 것 같고요. 근데도 지구피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휴전선을 바라보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고민과 그때는 과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고 그 고민의 바닥에 닿을 때쯤에 저는 다시 그 바닥을 박차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는 그 고민 자체가 실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위한 고민만 하고 방황을 위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실증 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다른 감정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실증이라는 감정이 또 다른 열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와 같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도 없이 무모한 도전으로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했고요. 부모하는 친구들을 만들어야 됐고요. 겁도 없이 대출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고요. 하지만 그 실증 때문에 일어났던 나의 열정이 그런 모든 것들을 못 보게 했습니다. 진짜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분야라든지 설계에 관한 부분도 제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해야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저는 이제 일이 되고만 되고는 능력이 아니라 진념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제가 만들었고요. 모든 것을 제가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학해서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었는데 학점은 재이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재이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주 힘들게 불안하게 그리고 그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공간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거기가 도서관이 되는 거였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거기 카페가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간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액자에 칩판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말을 주고 싶은 게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습니다. 그런 물리적 공간이 그런 물리적 공간을 펼쳐보면 여러 가지 제가 했던 고민들과 과학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거는 요즘 얘기하는 집단 지성과 집단 감성으로서 그래서 저희는 집단 지성의 공간으로서 국민영화운동을 초대하거나 스마트폰이 당시에 얼마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스마트폰 스터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하고 재밌는 지식적인 활동들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 감성의 활동으로서 공연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더 많은 기회와 여건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런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놀이는 전 세계적인 운동 놀이입니다. 눈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이 테드엑스 행사잖아요. 저는 그때 테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84년도에 테드가 눈이 처음 시작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오픈 이렇게 테드엑스처럼 테드닷컴에서 인터넷에 인터넷 유형에서 오픈되기 전까지 테드는 애플이 만든 첫 번째 컴퓨터, 소니가 만든 첫 번째 CD,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 최신 기술이 소개된 그런 장비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갈 수 있던 것을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전 세계에 아주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힘들게 테드엑스라는 라이센스를
지역에서 최초로 당시에는 최연소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활동을 해 어쨌든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대전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하기 위한 놀이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학교 라이센스잖아요. 이거는 저희 로컬 라이센스로서 광역시 차원에서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총 8건의 이벤트를 이렇게 세우고 있고요. 26명의 스피커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어의 스킬들 모두 유튜브에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이는 문화 NGO 놀이입니다. 저는 TEDx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사이에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호작용에 굉장히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랙션과 네트워크 차원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놀이를 찾아 헤맸는데 그런 수단으로서 저는 미디어아트적인 걸 좀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인터랙션을 통한 놀이 문화를 또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한동안 살면서 피지컬 컨팅이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인터랙티브라든지 음향학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나름 유명하신 분들에게 찾아서 배우고 그 사람들과 또 토론하고 같이 함께 또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식으로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홍대에서 어떤 아티스트들과 미디어를 결합한 인터랙티브한 공연 문화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이미 다시 지역에 내려왔지만 아직 홍대에서는 이런 새로운 서브컬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알고 있고 사람이 그 무언가를 작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는 물론 이제 그 가장 크게 작용,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채우고 채울수록 저는 오히려 원래 제자리에 있었을 때에 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제 주위에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서 저의 로컬, 저의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원위치로 돌아가서 저는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예를 들면 레드단에서 수상을 받은 어떤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언론사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글을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친구나 전혀 저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각자 다른 사람이 특정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공간을 벌집이라고 만들고 벌집이 칸이 여러 개가 나누어서 각자의 고유한 공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벌집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그 벌집을 만들었고 그 벌집이 공간, 물리적인 공간상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직으로서 단체로서의 성격도 바뀌기 때문에 문화 NGO로서의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TEDx 토크 영상에 Improve Everywhere라는 그 단체대가 있었죠. 그런 단체처럼 저희는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에너지들이 발산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것을 직접 실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는 복합문화공간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 인종놀이,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NGO 놀이를 하면서 저에게 제가 고민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 세 가지 놀이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불안 속에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국가문화공단에서 TEDx라는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공유 흐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불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시고 장애인이 되시고 그 장애를 가진 충격 때문에 정신병원에 좀 오래 계시고 이런 어떤 불안을 좀 겪게 되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와 가치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가 자생하고 자립해서 새로운 독자적인 문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불안에 쌓였었습니다. 그때는 또 저도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른 불안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나름 경제, 그 나이에 비해서 제 노래 또래, 제 또래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와 여유를 얻었었지만 어떤 다른 불안의 요소 때문에 의미와 가치로 봤을 때 그 주위에는 항상 저를 보듬어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곳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저한테는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가, 저희 NGO가 법인화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움직임을 믿고 따라주시는 사람들이 그만큼 저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는 단체로서의 사업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사업 활동으로 지금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불안과 새로운 관계를 지금 얻고 있는 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불안을 우리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과잉에서 두려워하고 과잉에서 거부하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불안 자체를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 있는 권리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불안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불안을 권리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이것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불안을 느끼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불안을 즐기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불안을 초월하지 못하더라도 초월하는 척을 계속하면 할수록 결국에 초월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여유를 갖게 되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또 불안의 한 가지 요소는 요즘에는 제가 저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요즘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카카오톡이 오고 어느 순간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고 어디에든 SNS가 있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 계속 만나기 때문에 온전히 저가 저로서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요즘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만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엔 거기서 오는 불안이 제일 컸었고 그런데 그런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는 그 불안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조금씩 만나려고 노력할 때 저 혼자 만나기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 혼자 그 수많은 고민들과 과학 속에서 저를 만나려고 했지만 저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복합문화공간과 그 다음에 테드엑스와 그리고 벌집 문화가치원이나 이런 엔진 활동들을 또 계속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그때 저는 저를 비로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관계를 통해서 저를 찾게 되었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은 나머지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금 스토리하는 경향도 저한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톨레란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러면서 나도 찾고 그러는 것이 저한테는 새로운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놀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